임신 기간 동안에 이 술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이 정도 적정선에서 마실 수는 있다. 선택을 할 수는 있다 우리가. 맞아요. 그 말씀인 거죠. 선택을 할 수. 저희가 드리는 건 항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드렸을 때 선택은 산모의 몫이라는 거. 네. 알코올. 술은 간간이 좀 약간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왜냐면 뭐 한 잔도 안 돼? 약간 이런. 맞아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었어. 맥주 한 잔 정도 괜찮지 않아? 그거 뭐 3도도 5도밖에 안 되는데 매일 먹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어쩌다 한 번 안 돼? 뭐 이런 사람 있었어요. 프랑스 엄마들은 식전주 해가지고는 이렇게 또 마시니까 와인 같은 경우들. 그쵸?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저 직접 아는 건 아닌데 그 분은 한국 분인데 호주에서 얘기를 했어. 제 회사의 동료의 여동생인데 근데 되게 신경이 너무 예민한 임산부였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한 잔의 와인은 안 마셔라. 좋다. 그래서 네가 릴렉싱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하루에 정말 한 잔씩만 마시고 잤대요, 이만큼씩. 여기서 진짜 호주가 가벼운 음주를 허용하는 나라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랬나 보다. 네. 그래서 하루에 이분이 너무 예민한 임산부다 보니까 의사가 그걸 허락을 해줬대. 그래서 하루에 레드와인 한 잔씩을 먹고 정말 아기를 잘라서 지금 잘 키우고 잘 크고 있대요. 그래서 술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먹어도 저는 돼요? 안 돼요? 제가 사실 이 책을 보기도 했지만 그냥 인터넷에는 어떻게 나오나 한번 찾아보니까 미국 소아학회에서 극히 소량은 괜찮다는 연구 통념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미국 소아학회에서 냈어요. 이렇게 연구 결과를 냈고 이 연구팀은 극히 소량의 음주가 태아의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다른 연구팀에 대해서 극히 소량인 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너무 강한 어조로 이렇게 이 사람들 연구 결과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미국 소아학회잖아요. 근데 미국은 알코올을 먹으면 안 되는 분위기래요. 임신을 하면. 그런데 유럽은 알코올을 가벼운 음주 정도, 아까 와인 한 잔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알코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뭐 뇌는 좀 작고 체중도 되게 가볍고 얼굴이 여기가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 눈도 움푹 들어가 있나 하는, 이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장애가 있어요. 아, 그러면 엄마가 약간 알코올 중독이거나 그럴 때 그렇죠. 예, 그럴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가벼운 음주를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과음을 한 데다가 이 사람들이 술만 먹는 게 아니래. 마약. 맞아요. 무서워. 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잘 알아, 당신. 이거 뭐야, 아, 그 얘기 교수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에서도 임신 중기에 중기나 후기에 과음한 여성들이 임산부의 15%에서 20%가 술을 마시지 않는 임산부에 비해서 아기의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런 논문도 발표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나는 과음하지 않을 건데 왜 내가 이렇게 과음하는 것에 대한 이 결과를 봐야 돼? 가벼운 음주에 대한 연구는 없나? 라는 거를 보니까 아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연구한 게 영국 산부인과 학회지에다가 기재를 한 논문이거든요. 이 논문은 이제 뭐 전혀 안 마시고 거의 안 마셨다는 거는 일주일에 최대 한 잔, 그리고 가끔 마시는 거 일주일에 두 잔에서 여섯 잔.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잔도 안 마시는 경우죠. 그리고 보통으로 마시는 게 일주일에 7잔에서 10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그럼 많이 마시는 건 일주일에 11잔. 이렇게 했을 때 두 살까지 이제 아기 행동을 관찰한 거예요. 2살 후에. 그랬더니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관계가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어머. 음주가. 어머. 네. 그래서 예, 그렇게 찍었는데 지금 이거 이 잔 기준은 뭐 어떤 술? 아니야, 정확해요. 오, 근데 중요한 한 잔 와인 120ml, 맥주는 350ml. 아, 맥주 350ml.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엄마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알코올을 먹으면 애들 지능이 낮아질까 걱정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예요. 호주. 그래서 호주가 그래서 가벼운 음주를 허용하나 봐. 이런 연구 결과들 때문에. 1980년대 초에 시작을 했고 이 아이들을 14살까지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의 아이들을 그 IQ 검사를 한 거죠. 했을 때 여기서도 전혀 차이가 없다.
라고 나온 거예요. 이런 가벼운 음주에서는. 그래서 음주량 자체가 전혀 안 마시거나 아니면 하루에 반잔 미만, 뭐 하루에 반잔에서 한 잔 이 정도 했을 때 그 차이가 있는지를 봤더니 아이들 지능에는 엄마가 음주를 했건 안 했건 그건 차이가 없다라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논문도 그렇고 덴마크에서 이제 한 논문도 일주일에 최대 다섯 잔까지 마신 아이들의 다섯 세 를 추적해본 거야. 다섯 살 됐을 때 아이들의 거기서도 지능에 영향이 없다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좀 가벼운 음주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던 도중에 이 여자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절대 안 된다라고 한 논문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신기해라 하면서 봤더니 이 논문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류가 있냐? 이게 전혀 안 마시거나 이 논문에서는 하루 한 잔 이하로 마시는 게 어쨌든 마시고 안 마시고로 차이를 둔 거였거든요. 이 소아학에서는. 그런데 안 마시는 그룹의 코카인 그 사용률은 18%. 이 마셨다라고 하는 그룹에서의 코카인 사용률이 48%, 45%였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에 왔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술의 영향이 아니라 이거는 코카인의 영향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논문은 제낀다라고 제가 정확한 통계가 아니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정리해 놓은 걸로는 뭐냐면 임신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두 잔 정도는 마실 수 있고 중기 후기 넘어가서는 최대 하루 한 잔까지 마실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은나쌤한테 말씀드렸던 와인 120ml 그리고 맥주는 350ml 이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속도가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빨리 마시거나 아니면 독주를 막 마시거나 그러면 간에서 해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아세트 알데히드라는 그 물질 자체가 굉장히 발암물질이잖아요. 머리 아프게 하는 그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한테 혈관을 통해 전달이 될 수 있고 태반을 통해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주는 절대 안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과음. 특히 한 번에 이것도 똑같죠. 네 잔에서 다섯 잔 정도 마시는 경우도 아이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스테이크 먹거나 분위기 좋을 때 다 같이 와인 한 잔 하는 거는 사실 무리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밥과 함께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내 앞에 잔만 있는 것도 행복해. 심지어 소주잔에다가 물 따라 먹는 것도 그렇게 좋던데. 그 독주는 몇 도 이상이 독주일까요? 그러면 한 20도 이상 되면 독주일까? 소주 정도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10몇도 정도 되면 독주일까? 아니지. 그럼 와인은 14도. 와인은 14도, 15도 와인도 있으니까. 독주는 20도는 넘어. 소주도 요새 16도 소주도 독주가 어느 정도 안 나와? 그거는 위스키 같은 거 아닐까요? 그 독주에 대한 개념은 안 나옵니다. 네,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가볍게. 와인에서 맥주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네. 임신 기간 동안에 이 술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이 정도 적정선에서 마실 수는 있다. 선택을 할 수는 있다 우리가. 맞아요. 그 말씀인 거죠. 선택을 할 수 있다. 저희가 드리는 건 항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포메이션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드렸을 때 선택은 산모의 몫이라는 거.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우 연구, 봐봐, 훌륭해요. 너무 이거. 이래서 빨리 하고 싶었구나. 네, 그러니까 다음 때도 잊어버린다. 빨리 옷 갈아입읍시다. 진짜 옷 갈아입어요? 진짜 옷 갈아입죠.